연습문제 풀이의 21강이요. 1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. 13번. 자, 대기 쪽으로. 2차 방정식이 있어요. 2차 방정식이 두 군을 알파, 베타라고 할 때, 오, 그죠. 3승까지 다 곱해져 있네요. 그죠. 일단은 우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. 알파 더하기 베타랑 두 군의 합과 알파 베타 두 군의 곱을 써놓고 갑시다. 두 군의 합은 a 마이너스죠. 마이너스 공식이 a분의 1이죠. 얘가 1분의 1이 될 거예요.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두 군의 곱은 그죠? 1분의 어떻게 돼? 1분의 a분의 c죠. 마이너스 1이죠. 얘도 뭐가 돼요? 마이너스 1이에요. 두 군의 합과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네요. 그죠? 그래서 알파 베타가 두 군의 근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죠? x가 뭐예요? x가 알파라는 거지. x가 뭐라는 거예요? 베타라는 거지. 두 근이라고 그랬으니까. 그지? 맞아요? 이거는 두 근을 알파, 베타라고 여기서 했어요. 그죠? 두 근의 합뿐만 아니라 제가 알파랑 베타라는 거를 알아요. 그죠? 자, 두 근을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근을 x 대신 알파를 대입해도 되나? 되죠? 자, 저거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, 그죠?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와요. 그 다음에 베타도니까 집어넣어 볼까요?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뭐라는 거예요? 0이라는 거예요. 그죠? 0이라는 거예요. 우리 여기 이거 보여요? 이거? 얘가 인감? 그죠? 얘가 또 여기 나오죠? 얘 여기 있죠? 맞죠? 이거 다시 한번 쓰면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아니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가 뭐라는 거야? 1이라는 거예요.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는 뭐라는 거예요? 1이라는 거예요.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? 이걸 대신 넣을까?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.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3승 그 다음에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3승 그죠? 베타의 3승 얘가 돼 있어요. 얘 여기를 똑 잘라서 써먹지 말고 그죠? 1 더하기 알파 얘는 그냥 주고 알파로 묶어볼게요.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 되나? 이렇게 되나? 그죠? 얘도 똑같이 써볼게요. 1 더하기 베타 쓰고 그 다음에 베타로 묶어서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죠? 얘가 얘랑 같은 거죠. 그러면 우리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? 얘가 1. 얘가 1이에요. 제가 둘 다 1이에요. 그죠? 얘는 다시 한번 쓰면 이 안에가 1 더하기 2알파예요. 1 더하기 알파. 얘는 1 더하기 2베타가 될 거예요. 1 더하기 잘 안 쓰겠어. 베타가 될 거예요. 얘 전개 한번 해볼게요. 왜냐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고 있잖아요. 그죠?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. 얘를 전개하면 1이죠. 얘 전개하면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4알파 베타가 될 거예요. 얘는 1 더하기 2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. 그 다음에 더하기 4알파 베타가 될 거예요. 우리 뭐를 알아요? 알파 더하기 베타. 이 색깔이 아니다.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나요? 알파 베타도 뭐였죠? 마이너스 1이었죠? 그죠?
쟤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?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게 되겠네요. 마이너스 5가 되겠죠.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자,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서 어떻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, 알파 베타를 구해내고 두 근이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우리가 요 값을 구해냈어요.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,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를 알아내서 얘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푸는 문제야. 그죠? 풀만하지요. 그죠? 다음에 한 문제 더 보도록 하자. 14번. 자, 2차 방정식이 있고요. 두 근의 비가 나왔어요. 두 근의 비가 나왔어요. 우리 두 근의 비가 나오면 두 근의 비가 1대3이래. 두 근의 비가 1대3이래. 그러면 우리 이렇게 했지. 1K 대 3K 이런 것들로 했잖아요. 그죠? 기억나죠? 맞죠? 1K 대 3K라고 넣을 거예요, 두 근을. 근데 여기 K가 있으니까, 에이, K는 글렀다. 이번에는 뭐로 할 거냐면, 알파로 해보죠. 뭐라고 넣을 거예요? 알파, 그치? 한 근을 알파라고 두고, 다른 근은 뭐라고 할 거예요? 3알파라고 하면 되겠네요. 단, 알파 정의할 때, 알파는 0이 될 수는 없죠. 그죠? 맞죠? 0은 아닐 거예요. 우린 이거 하나 적응했어요.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거예요. 그죠? 여기 a는 1이고 b 값은 얘고요. c 값은 얘가 될 거예요.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3알파가 될 거예요. 그죠? 얘는 4알파죠. 4알파 값이 어떻게 될 거예요? 마이너스, 그죠? 마이너스 1분의, 그죠? k제곱 더하기, 아니, 마이너스죠. 마이너스 2K가 될 거예요. 2K. 그죠? 요렇게 될 거예요. 얘 다시 쓰면,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가 될 거예요. 그죠? 나 틀렸지? 잘못했죠? 아무도 얘기를 안 해. 이게 아니라 그건 두 근의 곱이고 그지? 마이너스 4가 올라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4가 올라와야 되는데 삽질을 하고 있었네. 4네요. 그죠? 그지? 4알파가 뭐 나오는 거예요? 4 나왔어요. 그죠? 4알파가 4 나왔죠? 그죠? 따라서 알파 값을 구했어요. 알파는 1이에요. 알파가 1이라는 걸 구했고요. 알파가 1이니까, 두 근의 곱도 한번 해볼까요? 알파 곱하기 3알파를 두 근의 곱이 될 거예요. 그죠? 두 근의 곱이에요. 걔는 어떻게 돼요? 아까 얘기했던 거, 1분의 k제곱. k제곱 마이너스 2k가 두 근의 곱이 되겠죠? 얘는 뭐예요? 3알파 제곱인데 알파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? 3이 되는 거죠? 3. 그죠? 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.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될 거예요.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3,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? k는 뭐가 되겠어요? k는 3 또는 k는 뭐가 돼요?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근데 K는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. 양수 K니까 얘는 뭐예요? 탈락. 그죠? 얘는 탈락. 양수 K라고 써 있잖아요. 그죠? K는 뭐가 되는 거예요? 3인 거지요. 3인 거지요. 자, 2차 방정식 두 근의 비가 적어라 그래서 알파랑 3알파라고 둬서요.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그지? 한 거예요. 두 근의 합이 뭐 나오는 거예요? 4가 나오고요.
두근의 곱이 어떻게 되는 거요? 알파 구한가를 집어넣어서 해보니까 다 풀어졌어요. 알파에다가 1을 넣었어요. 알파를 1 넣어서 알파 대신 1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. 그랬더니 K 값이 나왔다. 근데 문제에서는 K는 양수라고 했다.